안녕하세요, 경주입니다. 그 아침마다 챙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개운수예요. 개운수. 개운수에는 배착즙 농축액, 도라지 농축액, 곰보배추 착즙액, 모과 농축액, 그리고 대추와 생강 이렇게 여섯 가지가 들어가 있는 과채 주스로 한 봉에 50칼로리라 그냥 부담 없이 마시겠어요. 시원하고 달콤해서 좋아요. 이렇게 마시고 나면은 개운한 느낌? 개운수라서 그런지 개운한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먹는 것은 갸름수예요. 요즘에 될 수 있으면 집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먹는 게 좀 많아졌어요. 아침에는 개운수, 점심에는 갸름수, 저녁에는 장에 좋다고 해서 요 제로수를 마시고 있는데 새콤달콤하면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맛이 홍초 맛이 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로수예요. 제로수가 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봉지에도 보면 장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장이 좀 안 좋은데 요즘은 저녁에 요거를 한 포씩 챙겨 먹고 자고 있어요. 개봉선이 있어서 쉽게 따서. 이렇게 따서 마시면. 새콤달콤 상콤. 맛있어요. 맛이 진하고 맛있어요. 이상으로 집순이 브이로그.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수 마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일을 하고 있죠. 기타 등등. 저녁에 잘 때쯤 요 제로수를 마시고 잠을 잔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봬요.